다시 돌아왔습니다. 방법투어 네. 다섯 개의 도시를 도는 쇼케이스. 네. 12시간 동안 5대 도시에서 쇼케이스를 펼치는 엄청난 규모의 미션. 헬기를 타고 진행될 아슬아슬한 인터뷰가 곧 공개됩니다. 이게 뭘까요? 저를 통해서 연애가 중계팀이 네. 알리그저과 알리그저에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야. 현재 시각은 8시 30분이고요. 첫 번째 광주 투어부터 시작합니다. 원데이 논스톱 전국 투어. 하루 만에 전국을 접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헬기입니다. 이때 저도 함께 했는데요. 비장한 마음으로 헬기를 탄 멤버들. 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죠. 다음 투어 도시를 향해 이륙하는 헬기, 그리고 헬기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시끄러워서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들리시죠? 안 들리죠? 잘 들리는데? 저희가 오늘 다섯 개 도시를 돕니다. 광주를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네. 지난해 노래 내꺼 하자로 여심을 흔들었던 인피니트. 이번엔 추격자로 전국 5대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헬기 처음 타보셨나요? 네, 네 처음 타봤어요. 어때요 기분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이거 맞아. 와우. 부산 바람이 또 아름다운 미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좋습니다. 예. 당장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최초로 헬기 위에서 개인기 한 번씩 보여줄까요? 개인기요? 하나, 둘, 셋. 막내 애교 귀엽죠? 부엉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부엉이. 부엉이 맞나요? 네, 이건 뭔가요? 이게 부엉이고요. 네. 이게 개코원숭이에요. 아슬아슬했던 헬기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쇼케이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공연 시작 전부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피니트 기다렸어요. 인피니트 사랑해요. 인피니트 파이팅. 수많은 팬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팬이 있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공부해요? 일단 공부는 해야겠고 이건 보고 싶고 해서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때 기다렸던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멋진 무대를 준비 중인 인피니트. 서울도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아시아 최고 규모의 미션 원데이 논스톱 쇼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욱 남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멤버들의 무대에 팬들은 열광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의 추격자 많은 사랑 부탁해요. 추격하러 할게요.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